안 돼! 이 새끼 진짜 악마 같아. 진짜. 이거 그거 있었잖아. 그 잼민이 자전거 빌런이라고 한문철 TV에도 나왔었는데 자전거 그 길 막아는 애 있잖아. 저 전에도 내가 보여줬었는데 그래 얘 자전거로 길 막아이 공짜 거절하자 편의점 냉동고에 서 얘가 무슨 일 있었냐면은 얘가 원래 맨인 불박이라는 그 프로그램에 나왔었던 애인데 한 나이는 한 뭐 초등학교 고학년쯤 됐을 거야. 근데 얘가 그 싫어 안 비켜줄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 이것 때문에 이제 올라왔었는데 뭔 일 있었냐면은 얘가 좀 이 동네에서 유명한 애였나봐. 그니까 운전자가 그러니까 지금 도로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 이제 우회전해서 이렇게 딱 가서 이제 이래서 가면 되는데 여기 뭐 횡단보도 있을 것이고 근데 이제 자전거가 이쪽으로 해서 가고 있었나봐. 근데 이제 얘도 가야 돼. 이 운전자도 가야 되니까 근데 얘가 앞에서 되게 느리게 가더래. 빵 한번 했더니 세우고 나서 왜 아저씨 빵 쳐요? 왜 클락션 울려요? 그래서 아 나도 가야 되잖니 앞에서 위험하잖니 한마디 했는데 멈춰갖고 뒤 쳐다보면서 안 갈 거예요 싫어요 안 비켜줄 거예요 안 비켜 안 비켜 이렇게 하면서 그 난장을 깐 거야. 그래갖고 이제 운전자도 이걸 이제 맨인불박에다 이제 보냈었던 애였는데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어. 얘는 이거에 어떤 약간 희열을 느끼나봐. 뒤에 운전자 가는데 일부러 길 막여갖고 일부러 갈등을 유도하는 그런 애인가봐. 그랬는데 얘가 어떤 애냐면은 얘는 진짜 필이 그 금쪽이에 나와야 되는 애야. 편의점 운영하시는 그 점주분이 계셨는데 애가 와가지고 상품을 만지작거렸대. 뭐 그것까진 그럴 수 있어. 근데 애가 상품을 계산대로 가지고 와갖고 아이 저 제가 배고파서 그러는데 이거 좀 그냥 공짜로 주시면 안 돼요? 이랬대. 그래서 안 돼. 돈 주고 다 사가는데 왜 너만 돈 안 주고 사가니? 이건 아니지. 라고 얘기했는데, 네! 이러고 나가가지고, 그 편의점 앞에 있는 그 냉동고 있잖아. 그 아이스크림 냉동고. 거기다가 오줌갈긴 거야. 그래서 그게 CCTV에 찍혔대. 그래가지고 경찰에 신고해가지고 얘네 엄마를 이제 그 소환을 한 거야. 그래갖고 엄마한테 전화해가지고, 연락이 닿았어. 그래서, 아니 댁내 아드님이 이렇게 자꾸 행동을 하는데 어떻게 좀 조치가 취해져야 되지 않을까요? 이제 그리고 저희 가게 앞에 안 오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대. 그러니까 애 엄마가 아유 죄송해요 혹시 또 저희 아들이 또 와가지고 사고 치거나 그러면은 전화 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었대. 미친놈 아니야 얘? 금쪽이 신청해야 돼 이거 필히. 저런 애가 있었던 거지. 나는 약간 그거는 좀 폭력을 해서는 안 되지만 맞을 애들은 좀 맞아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로 난 내 자식 새끼가 저러면 정말 너무 속상할 것 같아. 제발 나한테 걸려봐. 자전거 바퀴 하나 뜯어서 그걸로 머리가죽 벗겨줄게. 아니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애 머리가죽을 벗긴다는 거는 아니 그 예전에 그 영화 뭐냐 그 나쁜 녀석 뭐 있잖아 브래드 피트 나왔던 거 바스터즈였나? 예, 독일 군들 그 잡아다가 이렇게 머리가죽 벗기고 막 머리에다 뭐 새기고 막 그랬잖아. 그것도 아니고 야 그건 좀 너무 심한 처사고 머리가죽을 벗기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애 교육시키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 같아요. 예. 인체 의심비 박물관에 기증해야 한다. 넘어가고요. 거친 녀석들 그거 재밌어 영화. 뭐야
어어어어 뭐야 이게? 어디를 만지는 거야? 아 냄새만 아 아니 냄새 맡네. 야야야야. 아하. 이거 에반데. 아 저건 좀 심했. 아 저건 좀 미친놈 아니야? 남자 치어리더야? 색이 은근슬쩍 교지를 만지네. 어우씨. 부부 나이 차이가 31살 차이 나는 거야? 진짜 아빠와 딸인데? 결혼은 3년 차인데 나이가 31살 차이래. 헐. 외국 분이신가? 부모의 반대에도 결혼에 골이 난 두 사람. 헐. 나 아빠랑 나이 27살 차인데 씨발. 그니까 뭐야 이거? 31살 나이 차이를 극복한 부부 사연. 와. 남편분이 나이가 66이고 와이프분이 나이가 35이래. 헐. 이 둘이 결혼하게 된 스토리가 와이프분이 원인을 알 수 없는 신병 같은 게 걸려가지고 굉장히 힘들었었던 때가 있었는데 그때 옆에서 지켜줬대. 그래서 이 여자분이 그러니까 이 와이프분이 남편분한테 특별한 마음을 느끼게 된 계기가 나이 차이도 있고 주변의 시선도 있고 부모님까지 반대하는데도 결혼하게 된 이유는 그냥 온전히 남편분께서 나를 있는 그대로 봐주고 또 내가 힘들 때 옆에서 유일하게 어떤 그 사랑으로 자기를 이렇게 그 해준 사람이 이 남자인 거야. 그러니까 이 여성분한테 이 분은 정말 남자로서 보였던 거지. 근데 이거는 뭐 응원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사회적인 어떤 통념이나 사회적인 시선이나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이분에게 있어서 이분은 정말 소중한 사람이고 사랑으로 자기를 보살펴주고 지켜준 사람인데 마냥 욕할 건 아니라고 봐 나는. 생닭코트야 너 죽을래? 야 너 좀 그런 말을 하니? 아니 이 아저씨가 소중이가 커갖고 이분한테 어필이 됐다는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건 넌 진짜 사람 새끼. 야 너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냐? 또라이 같은 놈 너 존나 실망이다. 일반인인데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휴 천박한 새끼. 아무리 장난이라지만 저 또라이 아니야 저거? 예. 너 진짜 실망이다. 아 나 저 때문에 미스테리 안 해야겠다. 생닭코트야 나 너 미안한데 나 너 때문에 미스테리 안 해야겠어. 진짜 아니 어떻게 저런 놈이 저 시키는 말을 내가 곧이곧대로 다 들어야 돼요? 예 정 떨어져갖고 안 되겠다 너. 어, 너 욕 좀 먹어라. 그래서 이 와이프분 같은 경우 근데 되게 외모도 되게 준수하시고 나이 먹은 사람 돈 때문에 만나서 돈에 미쳐서 환장해가지고 저렇게 해서 결혼해서 산다 라는 얘기 정말 별의별 얘기들을 다 들었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너무 따가웠대. 그리고 아들이 태어나고 나서 남편분께서 할아버지라는 오해를 종종 받았다고.
그래서 그는 할아버지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좀 멋쩍긴 하다면서 젊은 아빠들이 오는 곳은 가기가 좀 그렇다. 그리고 혼자서 아들을 돌보는 아내를 보면 미안한 마음이 든다 그랬대요. 그리고 저기 이 두 분이서 무엇이든 물어보살에 나왔었대. 그랬는데 이제 서장훈 아저씨가 그랬대. 아버지랑 딸이에요? 근데 성이 달라요? 아, 저희 사실 부부예요. 이랬대. 남편이 부모님보다 나이가 더 많다. 어우. 초등학교 애가 1학년이 되면 아빠가 70살인데 말 아껴야겠다 하래. 아유. 야. 쉽진 않네. 아니 근데 이거 사회적인 시선이 이게 편견 없이 보기가 쉽진 않아. 아. 넘어갑시다. 네. 31살 나이 차는? 이야.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땐 몇 살 차이가 그나마 편견 없이 볼 수 있는 마지노선이에요? 나는 20살. 나는 딱 20살 정도까진 그래도 뭐 그럴 수 있다고 봐. 그러니까 40살이랑 20살이랑 결혼하는 거. 내가 그렇게 하고 싶다는 건 아니지만 20살 정도까진 그래도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코트가 18살 만난다는 이야기라고. 아니지, 나랑 20살 차이면은 16인데 이 씨발 왜 나이 올려치냐. 그렇다면은 코트야, 너 네 위로 20살 위까지 가능하냐라고 물어봤는데 가능해. 나는 가능해. 사랑의 힘이라면은 나는 20살 더 많은 여자랑 결혼할 수 있어. 왜 그게 안 돼? Why not? 나 할 수 있어. 근데 안 할래. 근데 안 할래. 근데 안 한다는 거야. 근데 안 할래. 아니. 말 좀 가려서 해 진짜. 넘어가겠습니다. 네. 진짜로 맛있는지 궁금한 토스트? 이게 뭐? 이게 뭐? 맛있어 보이는구만. 똥을 발랐어? 카야잼이잖아, 카야잼. 인터넷 보면 다들 맛있다고 하는데 사실 잼이든 토스트든 그닥 안 좋아하기도 하고. 그건 네 개인적인 그거지. 맛있어요, 카야잼. 그냥 솔직히 나는 토스트는 케찹만 발라 먹어도 맛있더라. 집에 빵이 식빵이 좀 남았어. 유통기한도 안 지났어. 근데 뭐 해먹기가 너무 귀찮아. 그럼 그 안에다가 그냥 케찹 넣고 계란후라이만 그냥 딱 붙여갖고 그것만 뭐야 먹어도 난 맛있던데. 거기다가 개꿀인 게 우유까지 있어. 개꿀딱지지. 카야잼은 진짜 맛있어. 달달하니 먹을만하지 뭐. 사치기의 위험성? 삼치기까진 봤는데 사치기까지 한다고? 바이크 죽어나가겠다.
이런 일이 벌어지지. 어휴, 이 미친. 스로틀을 너무 확 당겼다. 미친 거 아님? 넘어갑시다. 이거는 호불호라기보다는 잘 안 먹긴 하지. 워낙 싸고 막상 먹었을 때 너무 퍽퍽하고 푸석푸석하니까 한두 개쯤 먹을만 하겠지만은, 얘네들이 가장 이롭게 쓰이는 곳은 어디냐면은 그 그 도시락 있잖아. 추억의 도시락. 그거에 그냥 몇 개 올려져 있으면 먹을만 한 정도지. 환장하고 먹진 않지. 너 워낙 싸서. 이게 뭐 하나 길다랗게 이렇게 있는데 그거 하나가 한 1,800원 할라나? 소세지라기에는 너무. 이거 뭘로 만들었냐면은 밀가루랑 뭐 이런 것들, 그냥 닭 대가리 막 이렇게 막 갈아가지고 그런 다짐육들, 그런 것들 다 섞어갖고 만든 거라 그렇게 맛있진 않아. 아, 생선이구나. 생선. 생선. 그 아저씨네 안압을 자유자재로 이렇게 그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건 콧구멍 벌렁거리기 정도 할 수 있잖아. 콧볼에 힘 줘가지고 이렇게. 근데 그거보다 이제 또 다른 인체의 어떤 능력을 쓴 사람들이 있어. 귀 움직이는 거 이제 되는 사람들이 조금 더 줄어들지. 할 수 있는 사람 정말 소수인 걸로. 그러다가 이제 머리까지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사람도 있거든. 난 세 가지 다 돼. 콧볼로 코 움직이기, 귀 움직이기, 대가리 머리까지 움직이기. 근데 이 아저씨는 더 특이한 거야. 뭐냐면은 이 눈깔 튀어나오게 하는 그 안압을 이용해 갖고, 봐봐, 눈 봐봐. 이렇게 눈알 튀어나오게 하는 거. 그러니까 일생일대에 어떻게 보면은 그냥 유일한 개인기야, 이 아저씨. 그래서 이게 이 아저씨를 살아있게 만드는 원동력이야, 어떻게 보면은. 일생일대 유일한 개인기. 이걸 이용해서 이런 영상을 찍는 걸 이 업으로 삼나 봐. 인생 최고 업적이라고 볼 수 있지, 어떻게 보면은. 근데 영상 제목이 마방이네. 어디? 미방 아니에요? 미리 보기 방지라고 해가지고 그냥 아무 짤이나 올려놓는 걸 보고 마방이라고 생각한 거야? 뭐 눈에 뭐만 보인다고. 참, 너 참 천박한 새끼로구나. 넘어가겠습니다. 성추행한다. 이 새끼 빡 겁나 좋아하네. 뭐야. 부러워? 글씨발.
나도 원숭이 닮긴 했는데 안 되겠지? 넘어가자. 왜 이렇게 너무 좋아하는데? 여자 프로미스 나인 백지헌, 남자는 엔하이픈이라는 그룹의 멤버 성훈. 뮤직뱅크구나. 계속 보네. 엄청 좋아하네. 시선이 딱 얘 꽂히잖아 지금. 원래 저 MC 자가 여자아이돌들이 쳐다봐도 잘 안 봐주는데 그냥 딱 본업에만 집중하는 그런 스타일인데 오늘따라 평소보다 유독 싱글벙글한 거임. 근데 거기다가 요즘 폴라로이드 러브라는 노래에 빠졌어. 내 엔하이픈의 폴라로이드 러브라는 곡을 준비했습니다. 가사가 일단 너무 풋풋하고 귀엽지 않나요? 둘이 진짜 사귀나? 개듣보 바이럴이라고? 넘어갑시다. 자, 윤 대통령 취임 후 첫 분기에 부정평가가 36%에 육박하다고 하네요. 역대 대통령 중에 두 번째라 그러는데 왜 이렇게 떨어지는 걸까요? 윤 대통령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는 2주 전에 49%로 4포인트가 떨어졌다. 시발 2030표 먹고 하고 이준석 뭐가지 전하려고 하는 중. 아 지금 윤석열이랑 이준석이랑 사이가 안 좋아? 아니 2030표는 이준석 때문에 그래도 많이 받게 된 거잖아. 그 표를 다 먹고 하고 지금 손절치려고 하는 거야? 사이 존나 안 좋아? 이준석이 성상납 받은 것 때문에 좀 더럽다고 생각해가지고 그러면 털어내는 거야? 2030 먹고하고 이준석 길들 유라하고 여가부 폐지한다더니 폐지는 하고 기능 유지 윤학문 이런 비행신. 아니 근데 나는 윤석열보다 이준석이 더 좋은데 정상임? 나는 아싸리 이준석이 후보로 나왔으면 난 차라리 이준석 뽑았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뭔가 좀 나이 지긋한 꼰대 새끼들이 운영하는 나라보다는 조금 그래도 한 번쯤은 젊은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좀 더 일 처리를 좀 센스 있게 그리고 빠릿빠릿하고 납득이 가게끔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막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 10꼰대 개꼰대 50대 60대 말고 그게 왜 안 되냐면 나이가 아무래도 좀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저 훨씬 더 많은 저기를 차지하고 있잖아. 한 40대, 50대, 60대. 어? 아니야. 50대, 60대, 70대. 어. 훨씬 더 인구수가 많지 않아? 고령화 때문에? 넘어갑시다. 월드데이 여자 대통령 플러스 윤군 젊은 대통령. 뭐야 이게? 야, 왜 이런 걸 의미 없이 올리냐 너는? 자꾸 이쁘다고 물어보는 그녀? 이 사람이 이뻐 뻥끗 안 했구만. 뭘 이쁘냐고 물어봤다 그래. 너 이상한 거 자꾸 올릴래? 미친놈이. 안 좋아. 사진 나 이제 저런 뭐 은꼴사? 뭐 야짤? 이런 거 그냥 후방글 이런 거 봐도 아무렇지도 않아. 솔직히 고추에 미동도 안 해요. 자극도 안 돼요. 그런가 보다 하지. 하도 많이 봐서. 오히려 저런 거는 그 전 더 피해요. 이런 것들보다는 뭔가 정보성 있는 그런 글들을 더 많이 보죠. 저런 거 봐서 뭐해요? 그죠? 장례 치를 돈이 없어갖고 냉장고에 아빠 시신 넣어둔 20대? 제발 우리나라 아니라고 해줘. 제발 아니라고 해줘. 아휴 우리나라네. 충청남도 서산의 한 다세대 주택에 살고 있는 이 20대 아들이 60대 아버지 시신을 냉장고에 넣어놨대. 숨진 지 두 달쯤 돼 보이고 타살 흔적은 없었다고 합니다. 장례 치를 돈이 없었다고 진술했다 그래요. 와... 아버지랑 아들이랑 단 둘이 살고 있었는데 숨진 아버지는 치매를 앓고 있었대. 근데 또 아들이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못했었대. 약간 지능장애인거지. 혼자 석달 동안 돈도 벌지 못했지만 기초수급자로 등록도 되지 않았었다고. 엉망진창이었던거야. 시신이 부패할까봐 냉장고에 넣었다고. 사흘 전에 이사를 가겠다며 집주인한테 연락을 하고 시신을 놔둔 채 그냥 도망간거래. 아이고. 집주인이 냉장고 열어보고 씨발 발작했겠네. 존나 무서웠겠다. 에휴 씨발 개같은 성평등 같은 거에 혈세 쏟지 말고 저런 사람들 좀 도와주라고. 내 말이. 아이고야 씨발 진짜 어지러질하다.
아니 나라가 얼마나 더 처망해야 정신 차릴까? 어떻게 생각해? 진짜 걔 멸망할 정도로 망해봐야 정신을 차릴라나? 너무 안타깝다 저 사연은. 아는 척 안 해준다고 흉기로 식당 주인 살해한 60대 구속영장. 씨발 진짜 잘 돌아간다 대한민국. 와 스트레스 존나 받네. 아니 그니까 식당에서 나만 아는 척 안 해줬다고 흉기로. 60대야 식당 여주인 살해했대. 미친놈 새끼. 강릉에서 일어났는데 50대 여주인이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고. 60대 아저씨가 평소 자기를 무시했다고, 다른 손님한테는 아는 척 해주고 자기한테는 하지 않았다고. 퍼지가 뭐야? 그 퍼지데이 영화. 퍼지데이? 네. 아, 더 퍼지? 네. 동수대인가? 더 퍼지 맞을걸? 그 어떤 날 하루 날 잡아갖고 그냥 국가적으로. 트릉이 어서와. 그치 하루를 무법지대로 놔두고 그날 그냥 마음에 안 든 사람 있으면은 해를 가하고 아니면 불특정 다수들한테 그렇게 하고. 야 결국 식당 주인이 사람을 잘 본 거네. 가까이 하면 안 될 사람이라고 느꼈나 보네. 극한 직업 자영업자. 코트는 퍼지데이 때 누구 죽이고 싶어? 전 죽이고 싶은 사람이 없는데요? 없어. 누굴 죽여. 죽이는 것 자체가 너무 무서운 일 아니야? 구라가 아니라 진짜로. 그 미운 사람은 좀 있겠지. 근데 그래도 죽이고 싶은 사람은 없어. 누굴 죽여. 어떻게 죽여. 미친놈들아. 에? 않을까? 여러분들 죽이고 싶은 사람 있어요? 라고 물으면 100% 너 이렇게 하겠지. 미친놈들 뻔하다 뻔해. 솔직히 어제 죽이고 싶은 사람 있었잖아. 어제 죽이고 싶은 사람? 어제 죽이고 싶은 사람은 아 근데 죽이고 싶진 않아. 죽인다는 것은 어떤 한 사람의 생명체를 빼앗는 일인데 생명을 빼앗는 일을 하고 싶다는 얘기야 다들? 미친 거 아니냐고. 근데 죽었으면 그러니까 내 손을 더럽히진 않고 죽었으면 하는 사람은 있어. 푸틴, 김정은, 그리고 중국의 지도자 그 새끼 이름 뭐야? 시진핑. 예, 이렇게 세 명 딱 죽이고 싶어. 이 세 명 딱 죽었으면 좋겠어. 그래 연신 물 주면 고맙다. 딱 그 세 명? 넘어갑시다. 이거 안 그래도 오늘 유튜브에서 난리 났더라. 박수홍 아저씨 있잖아 연예인. 그 아저씨 진짜 고통스러워. 엄청난 극심한 고통을 받았더만 이 레카 새끼들한테. 박수홍 아저씨에 대해서 별로 좋지 않게 생각한 사람들이 몇몇 있었잖아.
근데 그게 다 레카 새끼들이 뿌려놓은 그런 그 떡밥에 낚여갖고 우리 된거 다들 알고 있어요. 박성환 씨 너무 불쌍해요. 이게 목요일 날 실화탐사대 방송에 나온 적 있었는데 박성환 아저씨가 직접 출연을 했어요. 예, 아 맞아, 그 가로세로 연구소 그 누구지? 김영호? 그거 진짜 사람 새끼 아니더만. 그거 진짜 미친 새끼던데? 야, 걔 진짜 악마더라, 악마. 가세현. 아니, 그러니까 봐봐. 어떤 혐의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단서도 없고 전혀 그냥 그냥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한 명을 표적 삼아 갖고 억측으로 사실도 아닌 전혀 뜬금없는 사실 무관한 그런 내용으로 한 명을 표적 삼아 가지고 그렇게 영상을 올려 가지고 그 사람을 미워하게끔 만드는 거야. 증오하게끔. 악마가 따로 없더라고, 그 김용호라는 새끼. 그 사람 새끼 아니더라, 진짜. 그러니까 이 박송 아저씨가 친형 때문에 엄청 고통을 받았었어. 그래서 막 죽고 싶다는 생각밖에 안 했었다고. 그러니까 뭔 일이 있었냐면 대충 박수홍 전 매니저가 얘기를 해 갑자기. 횡령으로 자기가 포함돼 있다면서 갑자기 뭐 그렇게 연락이 왔어. 그래가지고 나는 횡령한 적이 없는데 혐의를 받고 있다. 뭔 말이야? 보니까는 그 박수홍 지분이 0%였고 형의 가족들의 지분이 100%로 돼 있었다. 그리고 그 박수홍 아저씨 이름으로 법인 그 지분이 있었는데 그게 박수홍 형네 가족들이 싹다 가져가고 박수홍은 0%인 거야. 가족이 더 무서운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약간 그 장윤정 씨 엄마 있잖아. 육흥복 여사. 그런 것처럼 그 혈육 피 빠는 거지. 혈육이 잘 되니까 그 혈육에 피를 빨아갖고 그 혈육의 이름으로 고액의 사망보험금 같은 것도 막 들어가져 있고 그 받는 사람을 자기 이름으로 해놓고 이 가스라이팅의 귀재인 거야. 박수홍 아저씨가 여자만 만나면은 원래 훨씬 일찍 결혼할 수 있었어. 그리고 방송에서도 얘기를 했었어. 자기가 가족들이랑 어떤 불화와 마찰로 인해서 정말 사랑했던 여인을 떠나보낸 적이 몇 번이나 있었다. 그런 방송에서 얄팍하게 풀었던 그 썰들이 전부 사실이었고 그 중심에는 박수홍의 형이 있던 거지.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너 사주를 보니까 수홍아, 너 여자랑 결혼하고 그러면 너 네가 죽는 사주야. 네가 죽는 팔자야. 엄마, 수홍이 결혼시키면 큰일 나. 수홍이 결혼시키면 수홍이 죽어, 엄마. 그러니까 그 노인네가 뭘 알겠냐고. 형이 그러는데 끔찍히 동생을 생각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가족은 그래도 뭉쳐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박수홍 아저씨가 여자만 만나면은 그렇게 갈등을 빚었다라는 거야. 그 중심엔 형이라는 사람이 있었던 거고. 그렇게 해서 곧 연예인 되고 나서부터 고통의 몇십 년을 보냈던 거야, 박수홍 아저씨가. 그 형의 딸이라는 그 조카도 대박이야. 삼촌이 좀 고생해갖고 우리 가족 좀 저기 해주면 안 돼요? 뭐 이랬던 그것도 있다더만. 조카는 뭔지 모르는 거지. 이때 이제 또 박수홍 아저씨랑 친했던 손원수라는 그 연예인분이 또 나오셔갖고 이제 증언을 해요. 박수홍 선배님이 주변 연예인 동료들도 많이 잃었어요. 친형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박수홍 아저씨 옆에 주변에 연예인들 뭐 이렇게 동료 연예인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께서 너무 가깝게 박수홍한테 접근하는 것에 대한 어떤 경계를 했던 거지. 이 형이란 사람이.
그래가지고 따로 떨어져 있거나 박수홍 아저씨 없을 때 쓱 와가지고 박수홍한테서 떨어지라고, 내 동생한테서 떨어지라고. 그리고 이제 형한테 나 여자 만난다고 뭐 이러이러한 여자 있다 그러면 얘랑 결혼하면 니 죽어, 사주상으로. 너 그리고 수홍아, 너 여자 운이 없어. 너 혼자 살아야 될 팔자야. 결혼하면 죽는다. 부모 형제를 자르든지 여자를 자르든지 그 사주가 너가 그렇다고 내가 몇 번 이야기하잖아. 가족 내에서는 절대적이었던 존재였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박수홍 아저씨가 형사고소를 진행을 했대. 알고 보니까 사망 담보가 고액으로 설정된 보험이 한두 개가 아니라 여러 개가 가입돼 있었다고. 근데 보험법상으로 자기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란 게 정말 비참했다고. 그리고 이제 가로세로 연구소에서 그지 연애 부장 이 김용호. 그래가지고 이제 박송 아저씨가, 그러니까 이 스토리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냥 얄팍하게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고양이 길냥이를 주워가지고 그 고양이를 이제 키우게 되고 이런 스토리가 있는데 굉장히 드라마틱해요. 길가에 있는 그 고양이를 주워가지고 이제 SNS에 올리고, 내가 고양이를 주웠는데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일단 병원부터 데려가요. 그래서 병원 데려가가지고 고양이 치료하고 그러고 이제 있는데, 내가 그냥 직접 데리고 살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영상들도 유튜브에 좀 올리고 그랬는데, 고양이가 이게 다른 고양이들이랑 다른 거라. 안 그래도 굉장히 박송씨가 지금 힘든 상황을 겪고 있는데 다홍이라는 고양이가 나타나가지고, 그러니까 한 번도 할퀸 적도 없고 이 고양이가 다른 그런 고양이들 같지가 않은 거야. 고양이들 성격이 좀 지랄맞은 애들이 많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한 번도 뭐 이 할퀴거나 그런 적도 없고, 사람 말도 잘 듣고 씻길 때도 가만히 있는데, 목욕도 얌전히 하고 산책도 가능해. 고양이 목줄 해가지고 이제 목줄을 놓쳤어. 가만히 앉아갖고 오기를 기다려주는 거야, 줄 잡을 때까지. 그렇게 사람을 배려해주는 고양이를 만난 거야, 다홍이라는. 그래가지고 이제 굉장히 측은지심으로 사람들이 바라봐주고, 박송 아저씨한테 이제 용기를 북돋아주고 이런 그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 그래요. 박송 아저씨도 얼마나 죽고 싶었겠어, 그렇지 않아요? 안 그래도 자기 형이랑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 김용호라는 개 씹새끼 악마 같은 씨발놈, 나 이 새끼 진짜 죽었으면 좋겠다. 진짜 거짓말 아니라 이 새끼 진짜 나쁜 새끼더만. 어? 지가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사실을 갖다가 지금 형사고소 당해갖고 그 검찰로 넘어갔대요. 싹 다 구란 거 다 밝혀져갖고. 이 미친놈의 새끼 이거. 박수홍 아저씨가 이제 와이프랑 결혼하려 그러니까 이제 얘 이 소식이 이제 퍼졌는데, 뭐 입에 담기도 싫다. 그러니까 좀 그런 거야. 이제 그게 꼴 같자는 거야. 그래가지고 박수홍이 돈벌이 수단 하려고 비슷한 고양이 찾아온 거 아니에요? 뭐 이러면서 영상에다가. 그리고 이제 그 박수홍 아저씨 와이프 되시는 분, 예, 네, 대한 막 그런 뭐 고액의 어떤 돈을 받고 뭐 스폰서를 했었다, 뭐가 어쨌었다, 뭐 대학 때 어쨌었다, 뭐 해외를 몇 번 나갔다 왔던 그런 흔적이 있다, 뭐가 있다 해가지고 그런 의혹을 제기한 새끼가 이 개새끼인데요. 그러니까 진짜 그 박송 와이프분의 친구들, 대학 동기들한테 물어본 거야. 저는 벤츠 타는 걸 본 적도 없는데 라스베가스 갔다 왔다던데 해외 출입국 그 기록조차도 없는 거야.
누구랑 뭐 통화했던 기록도 확인되지 않고 전혀 그냥 어 박수홍 형이 잘못했던 거는 법인 회사를 통해서 100억 이상의 착복하고 법인 지분을 박수홍한테 속여서 뺏고 법인 카드로 백화점 헬스 학원비 기타 등등 생활비 온 가족이 다 썼고 조카 또한 법인 카드를 들고 다니고 박수홍이 본인의 다른 연예인 손원수를 영입하면 박수홍 없을 때 압박해갖고 내쫓고 박수홍 외에 다른 연예인 있으면 안 되고 예전에 방송에서 언급했던 결혼 사건은 형이 다 막았고 결혼하면 죽을 사주라고 계속 압박하고 부모한테도 결혼 못 시키게 압박하고 그 박수홍 그리고 가족 앞에서 뭐 칼 들고 자살 협박하고 아버지까지 조종해가지고 박수홍이 폐륜인 것처럼 압박해서 아버지가 실제로 망치 들고 박수홍 집 부시려고 두들긴 적도 있었고 박수홍 앞으로 사망보험 여러 개를 가입해놓고 법인 납부 가입이라고 박수홍 임의 해지 불가하게 만들어서 소송을 통해서만 해지가 가능하고 박수홍이 의문을 제기하자 잠수를 타버리고 박수홍이 나이트 다니며 문란하고 사적으로 법인카드 쓰고 다녔었다면서 뭐 샘소나이트 결제 영수증 법원에 제출했고 근데 샘소나이트는 그게 아니었고 여행 가방 결제했던 거 박수홍 아저씨가 카드 쓴 내역을 싹 다 뽑아가지고 나이트라는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미친놈이야 진짜 악마 여행 가방 결제했던 걸로 판결 났는데 이게 코미디 중에 코미디고 형수가 여러 아이디 또는 지인을 이용해서 박수홍에 대한 루머를 퍼뜨리고 악플러를 고소했더니 알고 보니까 형수 쪽 사람이었다고. 와. 김용호가 박수홍 현 여친 관련 온갖 의혹 제기한 거 싹 다 거짓으로 판명 나고 박수홍 여친 측이 해외 출입 기록 및 문자, 전화, 휴대폰 포렌식 증거 제출해가지고 김용호가 제기한 모든 사실을 다 거짓으로 판명해내고 무슨 물티슈 대표의 현 여친이고 해외여행을 갔고 그딴 거 다 개소리고 영상 끝으로 유재석이 나와서 저하고 정말 친한 우정을 나눈 그런 친한 형님입니다. 지금도 착한 심성과 성품은 변하지 않고요. 형을 또 좋아하고 존경합니다. 그 영상을 보면서 박수홍 아저씨는 울고 야 그니까 저 김용호 같은 새끼들이 떠들고 그래가지고 이게 일파만파 퍼지면서 한때 박수홍을 의심했었는데 다 사실이 아니었다라서 아니었다 그래서 일이 잘 풀렸으면 좋겠다. 김용호뿐만 아니라 김용호의 어떤 그런 이 영상을 토대로 또 2차로 3차로 영상을 또 가공해갖고 배포했던 그 듣보 사이버 레카 새끼들도 진짜 죽일 새끼들이야. 자세히 파보면은 기가 막힐 거예요, 여러분들. 김용호 깜빵 갔냐고요? 아니요. 지금도 버젓이 활동 잘해요. 네. 예. 지금도 버젓이 활동하고 있어요. 이거 봐.
저 방송에서 사용한 정자 박수홍 겁니까? 박수홍 아니잖아요. 저는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왜냐? 박수홍은 제가 이런 얘기까지 하기 좀 그런데 묶었어요. 묶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묶여있는 상태였습니다. 왜 묶였냐? 하도 사고 치고 다니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임신시키고 낙태한 게 여러 번이라고. 그래서 하도 사고 치고 다니니까 묶었단 말이에요. 그래 놓고서 방송에서 저렇게 쇼를 합니까? 뭐 방송을 위해서 잠깐 풀었어요? 묶어놓은 거 잠깐 풀고서 방송했나요? 아니거든요. 저거 미우새 제작진들 해명하시길 바랍니다. 저 방송 실제 박수홍 씨의 정자로 촬영했는지. 유재석 똑같어. 다 깠어 그냥. 와 사리 분별 진짜 안 되나. 진짜 사람 새끼 아니다.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제 박수홍 아저씨 그 저 와이프 분이 싹 다 증거해가지고 고소해가지고 이제 저 검찰 쪽으로 다 넘어갔대요 이제. 예. 넘어가시죠.